우동통 꽝찬 속살에 빈틈없이 양념 코팅 완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맛간장 육수를 둘러주고 매콤한 청양고추 송송, 고소한 깨까지 솔솔 뿌려주면 아, 맛있는 간장게장입니다. 단짠 단짠 밥도둑 간장게장에 이어 입에 착착 달라붙는 양념게장 역시 주인장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요. 고춧가루와 물엿 직접 담근 매실 원액으로 기본 양념 베이스를 만들고요. 여기에 양념의 텁텁함은 잡고 시원함과 감칠맛을 더해줄 배와 마늘을 곱게 갈아 넣어줍니다. 여기서 끝일 리 없지요. 저희가 또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주인장이 꼽은 비장의 무기 바로 10가지 넘는 천연 재료를 넣어 끓여낸 맛간장 육수인데요. 간장게장뿐만 아니라 양념게장 양념에도 맛간장 육수를 더해 깊은 맛을 살리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만든 양념은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숙성실로 직행. 가진 양념 재료가 어우러지며 풍미와 감칠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3일 숙성을 거쳐야만 주인장의 비법 양념장으로 거듭날 수 있답니다. 숙성 전에 비해 뒤직해진 양념장은 맛의 농도도 업! 풍미 장렬, 입에 척척 붙는 양념장 완성! 양념 게장에 사용하는 꽃게 역시 맛간장 육수에 한번 버무린 뒤 숙성된 양념을 고루 묻혀주고요. 마지막으로 파송송 깨까지 솔솔 뿌려 담아내면 맛있는 양념게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1인 8,000원이라는 가격이 이야.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푸짐한 게장 정식. 우동통 살 가득 찬 게장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그야 사르르 녹는다 녹아. 이러니 밥 생각이 절로 날 수밖에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게장 정식, 더욱 맛있게 즐기는 단골 꿀팁. 간장게장 속살 아낌없이 쭉쭉 짜서 뜨끈한 밥 위에 올려주고요. 짭조름한 간장 소스 한 번 더 둘러준 뒤에 슥슥 비벼 어리굴젓 곁들여 한 입. 양념게장 듬뿍 올려 김과 함께 싸먹으면 말해 뭐해 엄지가 절로 척척. 밥비선 꽃게탕 저리 가라. 꽃게와 이리 듬뿍 넣어 끓이는 꽃게알탕. 푸짐한 비주얼부터 합격. 얼큰칼칼 깊게 우러난 국물, 밥알 쏙쏙 배게 비벼 한입 맛보면 공깃밥 추가는 기본. 우리가 하는 그 맛 맞죠? 밥을 몇 그릇을 먹어야 돼? 고생을 마치기 위한 하나의 일부분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여기 알탕은 메인으로 나가도 있어요. 가능할 정도로 맛이 아주 깊고 맛있었어요.